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의심케 하는 수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. 김 전 원장이 대표자로 등록된 한 공익재단의 출연금이 대부업체 설립 전에 뭉텅이로 인출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대표자로 등록된 공익재단 안중근 장학회 사무실입니다. 재단 주소지는 사무공간이 아닌 도심 사찰이었습니다. 사무실에서 네. 나가셨어요? 아니, 나가지 않으시고 취직을 하셨다가 이제 일이 있으시면 계속 밖에 나가시는 게 거의 많더라고요. 주소지를 옮겼다는 다른 본점 소재지 역시 장학재단과 무관한 가정집이었습니다. 현물이나 좀 받아주라 그러신 거지 딴 건 없는 것 같은데요. 저는 또 관계하지도 않으니까 잘... 가난하지만 우수한 청년 학생들을 돕겠다며 만들어진 이 공익재단에 후원금 등으로 모인 돈은 현재까지 8억 3천만 원. 그런데 관할 관청인 경기 성남 교육지원청 감사 과정에서 이 출자금 전액이 뭉텅이로 인출돼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인출 시점은 2016년 4월로 김 전 원장의 대부업체 설립 1년 전쯤입니다. 김 전 원장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지난해 9월에야 부랴부랴 이 돈을 되돌려 놓았습니다. 자신이 대표자라도 공익재단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검찰은 이 재단의 수상한 자금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TV조선 김태훈입니다.